미 의회가 친환경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인프레 감축법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내 전기차 회사와 배터리 업체의 희소식이지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최근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한 주식회사 금양의 박순혁 IR 담당 이사 모시고 배터리 산업 동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주식회사 금양 원통형 배터리를 최근에 개발했죠. 정밀 화학 회사인데. 예, 예. 원통형 배터리 뭐 어떻게 곧 생산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270 배터리를 저희가 개발했고요. 지금 이제 그 파일럿 라인에서 올해 연말까지 한 200만 셀 정도 생산해서 예, 지금 이제 국내 전동 공구 회사 두 군데하고 지금 이제 협상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4분기 정도에 이제 계약을 정식 계약을 하고 내년 1, 4분기 정도에 이제 매출이 나가게 될 걸로 이제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요즘 뭐 2차 전지 배터리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쪽 예. 분야인데 전문성이 있으신데 외국인들이 이제 요즘 순매수를 쭉 이어가잖아요. 예, 예. 그중에 2차 전지주도 들어있던데 예, 예. 외국인들이 2차 전지주에 이렇게 매력을 갖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를 주도했던 이제 성장 그 테마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이제 모바일 혁명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전기차 시대 혁명 시대에 저희가 도래해 있는데 그 전기차 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배터리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 관련된 이제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 아 앞으로 이제 시장을 좀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미래를 보고 뭔가 지금이 좀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예, 그렇죠. 예, 성장성을 네. 보고 들어온다라고. 성장성이 좀 예, 있을 것이다. 예, 예, 예. 네. 제가 지금 모두 얘기는 했지만 미 의회 상원에서 예. 말은 인프레 감축법이던데 예. 왜 인프레 감축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예. 환경을 생각하는 쪽에 투자를 막대하게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예, 예, 특히 맞습니다.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예, 예.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는 예, 예, 건데 예. 많이 주겠다는 거더라고요. 예, 예. 그럼 우리 자동차 회사, 전기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 배터리 회사 정말 큰 도움을 받을까요?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지금 사실은 중국에 비해 갖고 우리가 이제 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 밀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거에 역전시킬 수 있는 이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이제 구조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산업을 미국하고 한국이 이제 손잡고 이제 같이 가는 이제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지금 이 산업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아마 내년 정도만 되더 내년 내후년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이제 K 배터리가 이제 중국 배터리를 점유율 측면에서 역전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전 가능성이 내년 내후년 예, 예, 예. 정도에 예. 보입니까? 예, 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앞서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예, 예. 도움이 좀 상원에서 통과된 인프레 감축법안이 예.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자세히 예. 뜯어보면 예, 예. 이 배터리 소재라든지 미국에서 반드시 이 조립을 해야 된다든지 조건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예, 예. 당장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많던데 어떻게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예. 크게 보면은 이제 뭐 배터리 관련해서 그거는 미국에서 지금 다 공장들이 건설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여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미국하고 FTA를 맺은 이제 그 네. 나라로부터 이제 소재를 24년까지 40% 그 이후에 좀 이제 비중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 광물 있는데 광물 소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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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를 보고 이제 지금 좀 공부가 부족한 이제 여의도 일각에서 네. 예, 21년 기준으로 보면 21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리튬 다 마찬가지 리튬 예 그다음에 예. 그런 것들이 한 뭐 80% 90% 정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예. 이러다가 이제 보조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런 분석이 예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데 예. 제가 봐서는 좀 공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왜요? 싶습니다. 사실은 이 큰 그림이 미국하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회사들, SK하고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팀을 짜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안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이제 그 계획 같은 것들이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예, 우리 그 배터리 업체 쪽에서 그런 관련된 법안 40% 이제 광물을 FTA 관련 미국하고 FTA가 맺어진 나라 예, 하고 쓰는 거에 대한 대책이 이미 다 마련돼 있습니다. 아, 우리 배터리 회사들의 예, 다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그 에코프로라는 회사 잘 아실 텐데. 에코프로비엠. 예. 에코프로비엠 말고 에코프로라고.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지주사. 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되게 좋은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에코프로 밑에 이제 에코프로 CNG라고 예. 그 회사가 전구체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에서 전구체를 이제 저희가 한 90% 정도 다 받았었는데 그거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밑에 CNG라는 회사가 지금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구체를.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포스코 밑에 포스코 케미칼. 예. 거기서 지금 이제 전구체 2라인에 벌써 착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고려 아연하고 지금 이제 손을 잡고 전구체 이제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K배터리 업계들도 이런 산업이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고 있고 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대비가 돼 있는데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의도에서 그 부분을 미리 캐치를 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예, 예. 현업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프레 감축 법안의 핵심 그 광물 예, 광물은 예. 2023년에는 뭐 40%, 예, 예. 2027년에는 80%니까 예, 예. 채굴하거나 재련을 예. 이제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재련하고 채굴하는 작업을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예. 걱정하지 마라. 특히 리튬 쪽은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고 예, 예.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 유모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유모 움브레 모에르토에서 이제 아마 25년부터 리튬이 생산이 될 거거든요. 2025년부터요? 예. 아르헨티나는 미국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 리튬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해결책이 있고 네. 당장 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양에 지금 포스코 홀딩스 산하에 이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필바라라는 회사가 이제 호주에서 리튬을 채굴한 회사입니다. 호주에서 리튬을 채굴한 거를 이제 보내서 그 광양에서 그 이제 그 리튬을 정제해서 그거 갖고 이제 미국으로 보내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이제 대비책이 다 돼 있거든요. 아, 호주는 FTA 우리 미국과 그럼요, 괜찮은 예, 나라니까 그럼요, 예. 이 인플레 감축법에 저는 관계없이 예, 예. 인정을 받을 예,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안에 그 법안이 내용이 들어간 거는 중국 애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끔 못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사실은 이제 이해하고 이게 얘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국내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가 없이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저희는 답답하죠. 아, 걱정 안 해주셔도 현업에서는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 준비를 예, 하고 예, 있다. 예, 예. 저희도 이제 그 리튬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거기에 일조할 수 있게끔 저희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제 그러면 배터리 조금 전기차들한 배터리 예, 예. 조금 좁혀가지고 예. 요즘 원통형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아, 원통형 예, 예. 배터리 상당히 주목을 받는다는데 예, 예. 이 원통형 배터리가 기존의 뭐 각형이나 파우치형과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조금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원통형이. 근데 왜 다시 주목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배터리 성능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파우치형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배터리 성능 어떤 게 좋은 배터리냐면 일단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이제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적은 배터리가 좋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파우치가 딱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파우치. 때문에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파우치형을 썼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비정형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모델 만약에 GM에서 LG의 파우치형을 썼다라고 하면 그 GM 모델은 이게 단종될 때까지 LG 것만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LG 쪽에 자동차 메이커가 종속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근데 이제 원통형을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테슬라가 LG의 뭐 2170이나 4680 쓰다가 LG하고 뭐 가격 협상을 해서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LG는 아웃, 파나소닉 들어와. 그래서 파나소닉 걸로 대체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니셔티브 때문에 사실은 원통형을 이제 많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전기차 예. 회사들이. 예, 예, 예. 우리 지금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우리 전기차 배터리 회사 중에 다 만들고 어떤 회사들이 만들고 있습니까? 삼성 SDI가 이제 2170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2170이라 그러면 주력이 지름 21, 높이 70. 지름 21,
예, 높이 70mm. 예, 예. 예. SDI가 먼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지금 만든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한국 배터리가 중국에 조금 밀렸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시장 점유율 이렇게 많이 좀 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왜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 시장에 따른 착시 효과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착시 효과? 예, 네. 무슨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470만 대 전기차 중에 270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이제 자국의 그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는 자국산 배터리만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0% 시장을 중국산 배터리가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아 중국한테 많이 밀리는구나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지만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 놓고 보면 사실은 얘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요? 예, 실제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 이외 시장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CATL보다 한 3배 정도 배터리를 더 많이 팔았습니다. 중국 아닌 뭐 유럽이라든지 예,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게 격차가 좀 더 벌어진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상반기 같은 경우까지 상반기까지 이제 중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그쪽으로부터 이제 부품 수급이 여의치 않아서 전기차뿐만 아니고 일반 자동차도 많이 못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유럽 쪽에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니까.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조금 관련 법안이 계속 계류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 통과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문을 해서 자기가 받으면은 7,000불이니까 한 900만 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주문을 안 넣고 이제 대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반기까지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자체가 많이 안 팔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고 하반기 들어서 이제 3분기부터는 유럽도 정상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속도가 빨라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격차가 올해는 많이 줄어들고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이제 역전하는 현상이 그래서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예, 얘기군요. 예, 예. 비록 상반기에는 마켓에 우리가 막 시장 점유율이 줄었지만 예, 예. 내년 내후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예, 예. 자, 이 주식회사 금양 얘기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예. 아까 모두 말씀을 하셨지만 예. 여기서 원통형 배터리를 세 번째로 개발했다고 하잖아요. 예, 예, 예. 여기서 개발한 원통형 배터리 어떤 예. 특징이 있습니까? 2170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규격화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 만드는 거 하고 저희가 만드는 거 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삼성 SDI.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I 들어가는데 저희 배터리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2170 배터리 특징 자체가 이제 되게 범용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그다음에 전동 공구. 그다음에 뭐 가전 제품에도 쓰이고 이제 뭐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SDI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원래부터 전동 공구 쪽에 이제 전통적인 강자였는데 SDI가 예, 전동 공구 시장이 이제 한 해 한 25억 개 정도 팔리는 되게 큰 시장이에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25억 개. 세계적으로. 예, 그중에서 한 그 막 40% 정도 마켓 쉐어를 차지하는 이제 예, 삼성 SDI가. 예, 예, 예. 원래 이제 그쪽에 되게 강자거든요. 근데 이제 SDI가 지금 BMW하고 이제 469나 46120 이런 규격을 해서 이제 전기차로 많이 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동 공구 쪽은 좀 이제 그 중요성이 좀 덜해질 테고 저희는 일단 이제 그래서 그 전동 공구 쪽을 일단 1차 타겟으로 해서 전동 공구 쪽으로 예, 일단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적용 범위를 좀 넓혀 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생산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단은 이제 200만 셀은 파일럿 라인에서 생산해서 내년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파일럿 라인에서 생산한 게 제대로 잘 작동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그 저기 전동 공구 회사 이런 쪽하고 잘 조인을 해서 24년에 저희가 한 1억 셀 정도 생산하는 이제 이렇게. 라인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일단 갖고 2024년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예. 능력을 갖춘 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예, 예,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배터리 산업 동향 앞으로 계획 잘 들었고요.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한 예. 정밀화학회사죠. 주식회사 금양의 박순혁 IR 담당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